안녕하세요. 네, 배민경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매화 한 송이가 그려져 있어요. 요 매화는 계자원에 있는 매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매화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 집에 붓펜이 있으신 분은 붓펜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이런 물감이나 먹이 있으신 분은 먹이나 물감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오늘 먹이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검정색 물감을 사용할 거예요. 먼저 꽃잎을 그려줄 건데요. 꽃잎을 그려줄 때는 물을 살짝 섞어서 약간 단목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꽃잎을 5개를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요거는 뒷모습이 보이는 꽃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매화 꽃술을 그려줄 건데, 꽃술은 먹이 이제 진해집니다. 동그라미를 중앙을 그려주고요. 꽃술을 톡톡톡톡 원을 그리면서 찍어주세요. 지금 여기 진한 목, 녹목을 쓰니까 요 꽃잎이 요게 흐린 게 지금 보이죠? 근데 그냥 집에서 보통 붓펜을 쓰시면은 그냥 구분 안 하고 쓰셔도 구분 안 하고 그냥 같은 어둡기로 쓰셔도 괜찮아요. 계자원은 원래 목판화랑 이 농담이 구분되지 않고 출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꽃잎도 그려주세요. 아니, 꽃받침도 이렇게 콕콕 찍어주세요. 지금은 가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화를 한 송이 그렸어요. 그러면은 내일 또 뵙겠습니다.